이상드십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얼마 전에 오픈한 펍지 뉴 스테이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원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뭐 그래픽이나 편의성 같은 게. 근데 오늘 또 펍지에서 제가 또 모바일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뉴 스테이트 한번 해보라고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신상 옷들 한번 질러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보상 같은 걸로 티켓을 3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메어 크레이트 티켓 3장 한번 뽑아볼게요. 좋은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티켓으로 갑자기 희귀한 거 뽑으면은 레전드거든요? 자, 첫 번째 건 쓰레기 나온 거 같고 이게 뭐 색깔이 다른 거 같은데 아 파란색 여기서 뭐 좋은 거 나오나? Nope. 11회짜리 오픈 이거 한번 질러볼게요. 야 이거 좋은 게 안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오 야 빨간색 떴다 빨간색 오케이 이러면은 좋은 거 나온 거 아닌가? 빨간색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빨리 좀 열어주면 안 되냐? 답답한데? 아 보라색 일단 가방 하나 놨고요. 오 뭐야 오 빨간색 와 나이스 스푸키 웨건 볼타 일단 사냥 스킨인데 할로윈 컨셉 오케이 아 그리고 보너스 별거 없고 아 이게 볼타라는 전기차인가 이거? 전기차 스킨이네 와 야 작살 난다 야 이거 타고 다니면 어그로 너무 끌리는 거 아니냐 근데 아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서바이벌 패스 이게 프리미엄이 워낙 해자라가지고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 야, 2레벨이 바로 17레벨이 돼? 보상인 거 싹 다 받아주면 되지, 이렇게? 와, 이거 봐. 프리미엄 플러스 사기만 했는데, 이 정도로 줍니다. 오케이, 빨간색 떴다. 야, 이거 뭐 나오냐? 아, 그리고 보니까 아래쪽에 스킵 버튼이 있더라고요. 오, 첫 번째부터 바로, 매드 스퀘어 크로우 헬멧. 레벨 3짜리, 3뚝이네. 예, 그리고 스킵 버튼 누르면은, 아, 뭐 없네. 오케이 빨간색인가? 아 핑크색인가? 오 빨간색 나왔다 이뻐보이는 옷 나왔구요 오 빨간색 배낭 나왔어요 배낭 오 빨간색 오 야 또 이건데? 오 빨간색 아 3배낭 총 나올 때 이펙트 보여줘야 되는데 오케이 빨간색 아 3뚝 아까 나온 거구요 아 3배낭 아 또 이거 안녕하세요 오 빨간색 마드나잇 러너 볼타 별로구요 오 매드스케어크로 호박머리 뽑았어요 일단은 호박세트 이 정도로 맞췄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데 일단은 이대로 오랜만에 모베 뉴스테이트 한판 게임 달려볼게요 가자 오 들어왔는데 자신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도 있네 어떤 옷 끼고 게임할지 야 얘도 좀비인데? 내 모자 더 멋있는데? 오케이 일단 비행기 떴고 저는 일단 이 에란겔에서 러포들만 간다는 학교로 갑니다 오케이 지금 브론즈 구간이라 가지고 잘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하도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좀 고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학교로 점프 와 낙하산 지린다 와 호박 낙하산 화려한 거 보소 일단 사람 있나?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은 먼저 내려볼게 어 야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 야 오디언이 나 오디언이 야 너 오디언이 내 낙하산 와 일단 1층으로 떨어졌고요 야 빨리 들어가 1층 총 줬다 쟤 아 이거 옥상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고 오케이 데스카 옥상은 어떻게 올라가더라 이거? 한 가서 저거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 잡아야 되거든 저거 야, 이게 자동 죽기가 되게 좋네 알아서 죽어주니까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저기 확인 야 일로 오면 잡아줄게 일로 제발 A few minutes later 오케이 일단 저기 온다 아 야 야 잘 도망가는데 저분 아 이거 야 잡을 수 있나 이거? 야 저기 있다 야 잡아 뭐야 야 왜 이렇게 못 맞춰 아 야 잠깐만 아니 랭 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와. 아 여러분들 이거 고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잘하네 안 깝치고 이번에는 학교 옆에 로족으로 가볼게요 일단 로족에 사람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오케이 여기 다 내 건가 이거? 내려주고 빠르게 총 줍고 보니까 자동으로 주워주는 게 되게 좋긴 해요 어? 나 발소리 소린데? 이거 이렇게 오는 건 AI인데? 짜잔. 어 AI죠? AI? 아, 오케이. AI들은 뭐 보너스지. 오케이 M4 좋고요.
자꾸 AI다 AI. 아, AI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찾아오네. AI템도 털어주고요. 아, 파밍하기 힘들까봐 애들이 팀 갖다주네. 아, 고맙네. 여기 뉴스테이트에는 이 커스텀 키트라는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총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총마다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키트가 다르네. 제가 지금 주운 거는 샷건용인데 필요없이 버리고요. 어, 저 사람이야? 잠깐만. 어, 사람 아닌가 저거? 저 사람 아니야 저거? AI인가? 잠깐만. 미안하다. 와, 어렵네 게임. 야, 이거 AI 안 했으면 나 죽었다. 아, 이게 아이패드로 조작하려니까 화면도 너무 크고 어렵다 여러분들. 아, 이것도 AI 같은데? AI들이 계속 와요 저한테. 한 4명째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나는 AI랑 붙을 실력이 아닌데. 야, 이거 AI 안 했으면 나 죽었다. 아, 일단 자기장을 들어가야 되네. 이쪽에 차 있으니까 차 타고 가봅시다. 자, 이거 타고 부릉부릉 갑시다. 이거 길 어디로 가야 되지? 네, 핑 찍어놨기 때문에. 우와, 깜짝이야. 뭐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야, 깜짝이야. 일로 와봐. 너 뭐야? 자신 있어? 사람 아닌가? AI 같긴 했는데. 아니, 매너 없게 차 타고 가려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어? 일단은 가려던데 원래 갑시다. 차 타고 출발. 오, 비행기 보급. 저거 보급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야, 저 비행기 어디까지 가? 보급 안 떨구고. 오, 야, 비행기 또 한다. 근데 야, 저 보급 이번엔 먹어야 되는데. 보급 상자 안 주나? 오, 떨었다. 아, 근데 저거 플레어건인가? 사람이 부른 거 같은데 저거? 어, 저기 플레어건 쐈네. 야, 저기 사람이다. 쟤한테 덤비러 갑니다. 오, 예, 뭐야, 깜짝이야. 뭐야 AI야? 오케이, 잡아주고요. 아, 야, 저거 뭐 뺏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거. 저 사람이다, 사람. 저 사람, 저거 사람이냐? 사람이냐, AI냐, 저거. AI냐, 사람이야. 쳐버려. 고라니! 오, 야, 안 죽었어? 잠깐만. 깜짝이야. 야, 저 사람이야, 저거? 야, 돌멩이 뒤에 가서 숨었는데? 잠깐만. 야,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우, 야, 사람 아니야, AI네. AI 잡아주고요. 아, 드론 크레딧이 좀 모자라요. 1950원. 파밍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소리네. 크레딧을 모아야 플레어건을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새거가 있어서. 야, 이거 먹은 거냐? 아니, 속도 줄여. 빨리 먹자. 야, 사람 없지. 오케이. 야, 안 먹은 거네. 아, 나이스. 그러자. 다음 자기장이 많이 줄었네. 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차 타고 가야겠다. 소리 났는데. 야, 저거 AI 저거. 너 잡고 가자. 딱 보니까 AI거든요 저거. 일로 와봐. 쳐버리게. 고라니. AI 뭐하니? 어디 가니 친구야. AI 뭐. 10명 남았고요. 이제 진짜 사람밖에 없을. 야, 차가 오늘 다이나믹하네. 와, 사람이다. 깜짝이야. 와, 야, 차려줘. 와, 죽을 뻔했네. 야, 쟤 뭐야. 저기서 튀어나와. 야, 깜짝 놀랐네. 와. 야, 잠깐만. 쟤 나 따라오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랐네? 와, 이것도 뭐야. 잠깐만. 야, 죽어. 나이스. 뭐야. 와, 잠깐. 야, 쟤가 또 뜬다. 와! 이걸 맞아 죽네, 와! 와, 마지막에 뒤에서 차 타고 나 따라오는데 소름이네, 진짜로. 와, 이 친구는 심지어 길리슈트까지 입고 있어가지고. 와, 안 보였어. 아, 그래도 9등. 나쁘지 않아, 11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 행적이 또 나옵니다. 아, 11명 잡고 쭉쭉 오르네. 아, 승급까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펍지 뉴 스테이트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게임 자체가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뭔가 각 잡고 할 때 좀 즐길 수 있을 그런 하드코어한 게임이지만 재미도 있어요. 모베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